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스에게 가치의 가치를 나눈 그 블록체인스 시은. 네, 저는 문감합니다. 문과라서 감사한 블록미디어의 김가현 기자입니다. 아, 왜 갑자기 또 바꿨어? 아, 몇 분 전에 저희가 삑사리 나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왜 문감이야? 아직 그 사이에 나는 좀 문송한 느낌이 안 들어. 문과라서 감사해서 그래서 문감합니다. 앞으로 읽기로 했습니다. 아, 네. 아, 그런 거 신조어 만들어내기 놀이.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라이브 방송, 아까 좀 실수한 라이브 방송이 듣고 이번에는 좀 저희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덥고요. 네, 여기 거의 저희 동남아 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바로 동남아입니다. 네, 오라메리용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는 에피소드 5.5? 약간 비트코인 6장을 마무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따끈따끈한 내일 이제 뭐 저희 일요일마다 만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내일 이제 접하실 이제 문서합니다 에피소드 6 마스터링 비트코인 7장을 놓고 저희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작을 하기 앞서가지고 자 혹시 그러니까 7장 이게 그 이전에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 책에서는 이게 살짝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그게 한 2014년? 15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마무시한 변화가 많아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뭐 트랜잭션 거기서 P2SH랑 오프리턴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던 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이 하나 돼버렸거든? 그래서 강의 앞서 7장을 공부하면 생긴 질문을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긴 해. 네, 질문 있으셨나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P2SH나 오프리턴 그런 거 읽었을 때 뭐 질문 있었어? 사실 이제 오프리턴 같은 경우는 개념 일단 조금 낯서니까 그게 일단 어렵고 그거에 대해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상세한 설명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요. 자, 첫 번째는 그 P2K와 P2PKH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는 멀티시그와 P2SH, 리턴, 메타코인, 비트코인 2.0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타임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사실 P2PK도 원래 책에서는 언급을 안 하거든? 그래서 P2PKH, 멀티시그, P2SH, 리턴까지만 대부분 다 아시는데 이 추가적인 것도 사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알기 위해서 항상 저희가 이제 여기서 문서합니다를 최근에 하면서 강조하려고 한 게 이게 시생활에서 적용이 다 된다. 그냥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걸 좀 밀려고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가르치고 너가 만약 이걸 이해한다면 내가 준비를 잘한 거고 이해를 못한다면 내가 준비를 못한 걸로 합시다. 기대하고 있겠어. 네. 첫 번째는 용어인데 P2PK가 Pay to Pub Key, P2PKH 여기까지 다 알아. 근데 오브리턴이라는 거로 말을 하기도 하고 인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메타코인. 메타코인이 뭘까? 메타코인. 메타코인은 이거 오프리턴을 가능하게 한 거 아닐까? 그것도 맞는데 코인은 약간 그러니까 비트코인 내에서 화폐는 비트코인인데 이제 비트코인 상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암호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상에는 뭐 카이버 네트워크, KNC 아니면 OMG 이런 암호 자산들이 발행을 되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메타코인이라고 해. 아. 그 다음에 뭐 Check Like Time Verify, Check Sequence Verify, CLTB, CSB가 있고 그 다음에 Segwit, Segregated Witness. Segregated Witness는 사실 지난주에 약간 다를 것 같이 말을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한번 빼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egregated Witness는 이번에 한번 빼고 다음 시간에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얘기하면서 한번 더 다뤄볼 겁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네, P2PK 대 P2PKH. 자, P2PK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P2PK. 네.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최초 트랜잭션인 이제 코인, 저 제네시스 블록에 가보면, 이게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야. 근데 가보면, 이런 게 나와. 그래, 지금 아웃풋 스크립을 보면, 뭐, 푸시 데이터 하고 난 뒤에 이 어마어마하게 긴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체크시그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P2PKH는 뭐, 듀프 해시 160, 그 다음에 뭐, 해시 160 시그니처 나오고, 막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P2PK거든. 아웃풋 스크립트, 그리고 첫 번째 그게 이제 아웃풋 스크립트에 좀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거래에 좀 이상한 거 보여? 혹시? 뭐가? 저기 물음표 가운데? 오케이. 그리고 이더? 이거 뭐야?
is a time. 어, the time. 아, 이때까지 이 time 락을 걸어놓는 건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 저게 이제 코인베이스 제네시스 0번째 블록에 가면 나오는 건데 저게 이제 더 타임즈지 2009년도 1월 3일지 1월 3일에 발행됐던 더 타임즈지 앞에 커버에 있던 기사 저거 그 이름이야. 그 아. 타임즈지 표지에 있던 거야. Chancellor on the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그래서 저거를 이제 가지고 저게 당시에 이제 은행들 베일아웃 해주는 거여서 저거를 보고 비트코인이 약간 기존 금융 시스템을 좀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많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은 P2PK라는 것. 그거를 이제 명심해 주시면 돼요. P2PK는 사실 제네시스 블록에서도 우리가 왜 여기서 P2PKH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 있었어. 근데 왜 썼는지도 우리도 잘 모르고 아직.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P2PKH가 모든 측면에서 좋은데 왜 이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네시스 블록은 P2PK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P2PKH로 한번 넘어가보자. 자, P2PKH는 우리가 아는 이 형식이야. 두 해시 160 public key 해시 equal verify 체크시그. 우리가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풀어봤던. 아까 전이지. 여러분들께는 지난주겠지만, 네 저희에게는 아까 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나와. 근데 여기 한번 볼까? 이게 이제 블록 524,502번이거든. 02번. 그럼 여기 보면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두 해시 160 푸시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저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P2PKH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 또 특이한 거 몇 개 보여? 혹시 궁금한데? 저기서 여기 RSK 블록? 자,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게 RSK 블록이 뭘까? RSK 블록. RSK에 저장돼 있는 블록? 아, 네. 저게 이제 머지 마이닝이라고 루트스탁 애들이 사이드 체인으로 저거 머지 마이닝,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하면서 자기들 것도 동시에 채굴하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 많이 신기해. 저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리턴이라는 거를 사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야. 네. 그래서 왜 이제 P2PKH를 썼을까요에 대해서는 이제 위에가 P2PK이고 아래가 P2PKH인데 그 되게 얘기가 많아. 그래서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뭐 양자 저항력 이런 얘기가 나와. 그 퍼블릭 키 자체를 공개해 놓으면 혹시라도 그 타원 곡선 암호학이 뚫려버리면 바로 퍼블릭 키가 뚫려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해시값을 한 번 더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좋은 이유는 아니야.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해시값 한 번은 못 뚫려가지고 막 뚫리고 막 이러지. 아 해시값 하나를 막 못 뚫어가지고 막 속에 썩히고 이러진 않거든. 왜냐면 걔는 성능이 하도 좋아서 다 뚫어버릴 거니까. 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P2PKH가 P2PK에 비해서 훨씬 짧고 블록체인 공간을 덜 차지해. 그러니까 뭐 64바이트 대 20바이트 이런 말을 해. 그래서 P2PKH가 그 퍼블릭 키 자체를 넣는 거가 64바이트면 그거를 해시를 했을 때 20바이트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짧고 간결하고 좋다는 거. 그래서 P2PKH가 업그레이드는 맞긴 맞아.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지난주에도 다 얘기했고 P2PKH라는 게 존재하는 건 우리 알잖아.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멀티시그 대 P2SH인데 자, 다중서명. 다중서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중서명은 이제 그런 개인키, 이제 자기 자산 같은 거 보관할 때 그거를 다중서명을 그걸 했을 때 이제 이게 열릴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은 말을 되나? 말해. 예를 들면은 하나의 그 자산이 있었을 때 이거를 A랑 B랑 뭐 다양한 서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서명을 둘 다 동시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열리는 거지. 아 오케이. 그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만약에 서명이 세 개가 있어. 그중에 설정을 했을 때 세 개 중에 두 개의 서명이 됐을 때 열린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연이가 말한 그대로예요. 지금 보시면 저기 보이면 이제 M of N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3분의 2. 3분의 2가 그러니까 M이 첫 번째 숫자고 그다음에 N이 이제 두 번째 숫자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ABC라는 사람들이 있고 ABC라는 사람의 공개키가 있잖아. 그러면 ABC의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두 개가 들어온다면 그러면 3 of 2 해가지고 열리겠지. 아, 2 of 3 해서 열리겠지. 그래서 제일 아래가 이게 대표적인 그냥
B의 시그니처와 B의 서명과 C의 서명이 있으면 사실 A, B, C 이 세 명 중에서 두 명, 두 개만 있으니까 서명을 했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M of N 멀티시그라고 해. 그러니까 멀티시그를 하면 조금 더 그런 보완성 같은 게 많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뭐 한 사람의 개인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개인키가 필요하니까 보안이 높아지지. 그런데 비트코인에 버그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아까 보여줬듯이 밑에 이제 B의 서명과 C의 서명을 넣는 게 저게 답이긴 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는 그러지 않고 0이라는 값을 넣어야 돼. 혹시 왜 그런지 알아? 아, 이게 그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잘못해 실수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 그치? 멀티시그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패치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0이라는 그 값을 넣지 않으면 멀티시그가 풀리지 않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모든 암호화폐는 내가 한번 수정을 해버리면 영원토록 수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참 슬프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게 수정을 못하고 이게 이제부터 저 0은 멀티시그를 블록체인에서 쓸 때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친구가 되지.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근데 이제 아래는 이제 위에 있는 거에 영훈, 영훈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명이 있는데 영훈이, 나, 영세, 그 다음에 철환이 이렇게 네 명이 있고 그 다음 변호사까지 있어. 다섯 명의 공개키가 있고 5체크 멀티시그라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2of 5지 5분의 2 맞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퍼블릭키로 대체를 해봤어. 그게 아래 나와 있는 거거든? 무지 길지. 저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엄청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지. 정말 정말 불필요해. 그리고 다중 서명이 이렇게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보관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진짜 많아. 그러니까 멀티시그 한계가 많아. 첫 번째는 잘 봐. 다중 서명 주소에 지불하고자 하는 고객은 잠금 스크립트를 사전에 숙지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지금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 이게 잠금 스크립트잖아. 그러니까 잠금 스크립트는 내가 누구에게 보낼 때 내 돈을 잠그는 거잖아. 자, 이제 영훈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회사라고 하자. 우리가 논스라는 회사라고 하자. 그러면 논스라는 회사에 누가 돈을 기부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저 잠금 스크립트를 네 번 적어야 돼. 얼마나 불편해. 그치. 아니 개불편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잡한 거래 스크립트를 생성 가능한 그러니까 이 거래 스크립트를 그냥 일반적인 지갑에서 만들 수도 없다. 생성 가능한 지갑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어플을 깔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생성 방법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보낼 수 있어. 이것도 별로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거래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자기가 이 거래를 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잖아. 나는 당신한테 돈을 기부하는데 왜 내가 수수료까지 내야 돼? 그래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모두 풀노드 UTXO 세트는 사실 이제 내가 회사라고 하면 회사에 돈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회사에 내가 총 다섯 개의 트랜잭션이 들어왔다면 그 하나하나마다 이 긴 스크립트로 다 잠겨져 있어. 그래서 모든 풀노드 UTXO 세트들은 내가 완전히 소비하기 전까지 이 주소 안에 들어있는 거래가 다 소비되기 전까지 이 긴 스크립트를 보관을 해야 돼. 불편한 게 진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P2SH라는 거예요. P2SH. 이거는 Pay to Script Hash라는 친구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멀티시그잖아. 그치? 이 시그1, 시그2가 이제 퍼브키 1과 퍼브키 2의 서명이라고 하자. 여기서 리딤 스크립트라는 걸 넣게 돼. 그래서 이 전 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 보면 저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잖아. 저거 전체를 다 해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긴 거를 해시를 한 번에 다 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걸 해시를 해버리면 그 해시 160 그 다음에 리딤 스크립트 넣고 이퀄을 넣으면 내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그 서명 1, 서명 2 플러스 리딤 스크립트까지 해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너가 이 질문을 내 수수께끼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게 너가 이 리딤 스크립트가 뭔지 안다? 그러면 너가 돈을 받고 싶으면 나한테 리딤 스크립트를 말해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리딤 스크립트를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 약간
시험을 풀기 전에 서류 전형부터 인터뷰 보기 전에 서류 전형부터 통과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저 리듬 스크립트 저거 자체가 서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를 보기 전에 내가 이게 무슨 질문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저기 밑에 있는 아래 부분에 있는 노란색이 이제 리듬 스크립트인데 저거를 해시를 한번 해보겠지? 그러면 저기 아래 부분에 있는 거랑 저 20바이트 해시가 리듬 스크립트 해싱한 게 이게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럼 다음 부분은 넘어가. 다음 부분은 이제 리듬 스크립트가 풀려. 풀린 상황에서 이제 멀티시그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멀티시그랑 똑같은데 짧아졌어. 이게 P2SH 힘이야.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멀티시그가 아무리 길어도 짧게 할 수 있고 뭐 아무리 복잡한 것도 무조건 다 짧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만 좋은 건 아니다. 또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저 있는 긴 다중설명 잠금 스크립트가 여기 아래 짧은 P2SH 잠금 스크립트 대체가 되고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게 원래 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P2SH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이 P2SH의 저 중간 해시값이잖아. 저거를 58 진수로 해버리면 또 주소가 돼. 오. 그러니까 지갑 입장에서는 그냥 주소로 보내는 게 되거든. 아까 봤듯이 막 복잡한 멀티시그 주소로 보내는 게 아니고 훨씬 간단해진 거네. 맞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스크립트로 그러니까 스크립트로 뭔가 명령어를 짰잖아. 그리고 이 명령어를 해시를 했잖아. 그리고 이 해시한 값을 주소로 만들어서 이 주소에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어머나 이 스크립트를 내가 애당초에 잘못 짰던 거야.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게 짰어. 근데 논리적으로 문제 있는 건 해시를 했을 때 여전히 해시는 되거든. 그리고 여전히 주소는 나와. 그래서 내가 이게 이 리듬 스크립트가 작동을 하나 오작동을 하나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을 소비할 수 없는 P2SH로 잠글 수 있는 위험이 존재를 해. 그건 단점이란 단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날려본 비트코인은 꽤 될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 그래서 P2SH의 혜택이 있어. 이거 하나하나씩 봐보자. 자 복잡하고 긴 스크립트를 짧은 스크립트 해시로 대체. 이거는 우리가 알지. 오케이 두 번째는 스크립트는 주소로 표기 가능한 게 멀티시그 기능 지원 지갑 불필요. 아까 말했던 그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스크립트 설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받는 사람이 스크립트 설계하면은 이제 그게 설계가 된 게 만들어지면은 사람이 그냥 거기에 보내면 되는 거야. 맞아. 그냥 주소로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계좌 보내듯이. 맞아. 근데 아까 멀티시그의 문제점은 주소 형태가 아니고 내가 그 이상한 스크립트를 매번 입력을 보내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는 거. 그다음은 긴 스크립트의 데이터 보관 부담이 이제 아까는 아웃풋에 있었잖아. 왜냐하면 내가 그 멀티식으로 매번 잠궜으니까 잠구고 했으니까 이게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변경되고 현재에서 미래 소비 시점으로 변경돼. 무슨 말이냐면 지갑 주소가 있어. 여기에 돈을 막 보내. 근데 이 돈 일단은 보관 부담이 없어. 왜냐하면 UTXO 세트에 이게 긴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짧은 게 하나 들어가니까. 맞지? 이거를 풀어보는 그 시점, 길게 풀어보는 그 시점은 내가 이거를 소비하는 시점에 길게 긴 거를 풀어봐. 그러니까 소비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짧은 애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긴 스크립트 데이터 보관 부담을 준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원래는 보내는 사람이 이제 수수료 부담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인풋 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 보내는 사람이 이제 모든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멀티시그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서명에 곱하기 5배나 됐으니까 엄청 컸는데 이제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수수료 부담이 이전이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으로 시작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는 기부를 할 때 기부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기부를 다 받고 난 뒤에 다 받은 사람이 이거를 소비할 시점에 수수료를 한 번에 다 지불해버린다는 거. 그 훨씬 수수료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네. 그냥 소비할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그냥 기존의 멀티식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구현하는 게 불가능했지. 그래서 그게 달라졌다는 점.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P2SH로 그럼 뭐를 할 수 있나? 이거 멀티식은 알겠는데 뭐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걸 사실 찾아보면 한
P2SH의 99%는 멀티시그가 사용이 되거든. P2PKH, Pay to Public Key 해시가 모든 거래의 한 90%가 되고 나머지 10%는 P2SH가 좀 더 P2SH가 많겠지, 대다수겠지. 근데 그 중에서 P2SH의 99%가 멀티시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78%,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1%의 78%가 오픈 SS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컬러드 코인. 컬러드 코인이 뭔지 아나요? 컬러드 코인이 이제 그런 거를 구분 가능하게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런 게 뭐야? 구분 가능하게 하는 거. 오케이. 컬러드 코인은 똑같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거는 뭐 나스닥의 주식 몇 주 이런 거로 이런 식으로 코인에다 색칠을 하는 거야.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한때 핫해가지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핫한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P2SH로 많이 하고 최종적으로는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미스터 번지의 그림인데 이게 지금 좌측에 보이는 저거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이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어. 근데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왜 이딴 사진을 그냥 서버에 저장해도 돼, 구글에 그냥 저장해도 되는데 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냐. 평생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지. 평생이 아니고. 2010년, 2140년. 평생이 영원토록이야. 그렇지. 아니지. 그건 내 후손의 진짜로. 아니,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비트코인은 거의 피라미드급이야. 피라미드가 몇천 년 지났는데 없어지지 않았잖아. 그것만큼 작업 증명한 블록체인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공간을 잡아먹는데 과연 이게 블록체인에 좋을까? 이거를 공간을 잡아먹는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책은 없을까?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데이터를 좀 지금은 이 저 사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 막 인풋을 넣어야 되잖아. 저걸 좀 더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또 많이 했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친구가 등장을 하게 돼. 다음 친구는 오프리턴이라는 친구인데, 사실 이전에 메이크 그리다님께서 왜 보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왜 보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죠? 그전에는? 네. 그전에는 이제 네. 그전에는 보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자기가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보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부담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긴 스크립트가 인풋에 나오냐 아웃풋에 나오냐 이 차이인데 그 긴 스크립트가 언제 어느 시점에 나오는가에 따라서 아웃풋에 나오면 아웃풋을 입력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고, 인풋에 나오면 인풋을 입력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유지은님께서는 컬러드 코인이나 ERC721 특성이 비슷한가요? 물어보시는데 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거는. 근데 비트코인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비트코인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사토시. 네, 1사토시죠. 그러니까 1사토시, 예를 들어서 내가 1사토시가 특정 1사토시가 뭐 나스닥의 주식, 뭐 페이스북 주식 500주 가 되도록 할 수도 있고, 1비트코인이 나스닥의 주식 500주가 되도록 할 수 있어. 근데 좀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그 주식의 가치도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1사토시냐 1BTC냐 이거 사이의 가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긴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프리턴이 나오게 되는데 왜 나오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